이명박 정부 당시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한 3대 문화권 사업 곳곳에서 말썽이 나자 사업 재점검과 함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이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서 문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경북 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0.3% 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재계약 대상자 44명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월 2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오전 한때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고요. 건조함도 무척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합니다. 네, 월요일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무척 건조한 날이 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잠시 눈 날리는 곳 있지만 금세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날이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은 주의보를 넘어 건조 경보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이런 메마른 날씨 속에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한때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공기질도 다소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추위는 한결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0도, 안동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고요.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6도로 평년 수준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에는 목요일에 한 차례 눈과 비가 내리면서 다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취재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예산을 쏟아붓다시피 했지만은 곳곳에서 말썽이 나자 사업을 재점검하는 한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른바 지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만간 시범 운영에 들어갈 군위군 삼국유사 테마파크, 신화와 설화를 주제로 한 영천의 설화마을, 성주의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 화랑정신을 체험하자는 시설로 만든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 한방을 주제로 한 영천의 한의마을. 이들 모두 10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 생태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며 많게는 천억 원, 적게는 수백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 시설 모두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수억 원씩 해마다 운영 적자가 납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적자가 나니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경북에는 43개 사업 가운데 10개가 마무리됐고 31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보고 홍보에 힘써 관광 상품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홍보비로 우선 24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경북도 문화관광공사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어 3대 문화권 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집중 컨설팅과 점검을 실시하고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지능 사업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만들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일선 시군에 개선책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 흥해읍 흥해시장의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는데요. 지진 피해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취재 박상원 기자입니다. 수백여 개의 이쑤시개로 만들어진 작품. 보는 방향과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커피 모양의 조형물부터 판화, 추상화 등 수십여 개의 작품이 보는 이에게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빈 가게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성이 좀 있고 그 공간을 좀 메꿔주는 게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고 또 별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씩 시장날은 들리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웃음과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특히 가수 남궁옥분 씨의 자화상 그림 등 시장 안 13개 점포에 하나씩 걸려있는 작품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도 아침에 앉아서 커피 한잔하면서 저 그림도 쳐다보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남궁옥분 그림이 있다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또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덕분에 옷도 구경하고 해서 좋은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진 피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역 봉사단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지난달 시장 안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흥해 도시재생대학 봉사단은 한 달여 동안 직접 빈 점포를 수리하고 지역 예술인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작품을 대여했습니다. 읍민들이 그린 그림이라든가 또뭐 여러 또 유명 작가들이 저희들 그 지진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데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임대라든가 또 제공해 주시면은 그것도 함께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함께 전시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시전 갤러리는 2일과 7일 장날마다 열리며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전시장을 비롯해 시장 대부분 점포가 철거되는 3월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흥해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지명 그대로 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지면서 지역 가릴 것 없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최근 뒤늦게 비상저감 조치 동참을 결정했습니다. 최보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셋째 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발령됐습니다. 경북 서부권역에도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16일까지 이어졌지만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차원의 대응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조기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12개 시도는 차량 이부제와 도로 청소 등 비상저감 조치 이행 사항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여 경북과 대조적이었습니다. 도지역에는 공공 교통 수단이 아주 불편하잖아요. 저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차피 2월 15일에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면 어차피 뭐 이부제는 공공기관 이부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이 달라지자 환경부는 최근 전 지자체의 동참을 이끌기 위해 경북 등 미시행 지자체에 비상저감 조치 조기 시행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경북에서도 차량 이부제와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등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을 이행하게 됩니다.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하고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1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당장 시군 등 지자체에 미세먼지 관련 인력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단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뇌사자의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하는 건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70%는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은 실제로 장기 기증을 서약한 건 3%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전문화방송의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성 심부전증을 앓다가 50대 남성 뇌사자의 신장을 이식받은 59살 김종철 씨. 2년의 기다림 끝에 이식 수술을 받았고 3년째에 접어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항상 하루하루가 요즘은 행복하고 눈 뜨면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해요. 새 생명을 받은 그런. 김 씨처럼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전국에 3만 4천여 명.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기증을 서약한 국민은 2.6%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인구 100만 명당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9.95명에 그쳐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이 생각이 바뀌었긴 하지만
신체 훼손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 걱정이 있어서 신청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많게는 9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하루 평균 3명이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은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아직 한겨울이지만 전남 순천에서는 봄을 날리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칼슘과 당분 같은 미네랄 함유량이 높고 찾는 사람이 많아서 농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 MBC의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세를 따라 중턱에 이르면 고로쇠 나무가 빽빽이 숲을 메우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 구멍을 뚫자 막디 맑은 수액이 찬 기운을 해집고 흘러나옵니다. 아 진짜 오늘 물 잘 나온다. 생각에 이런 물 오늘 잘 나오네. 나무에 따라 200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고로쇠 나무는 마을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 이곳의 수액은 칼슘과 미네랄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더해져 입소문이 나면서 농안기 주민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16만 리터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안기가 되는 물에 우리말에서 유일하게 그냥 효자 상품. 소중한 한 방울을 차근차근 담아낸 뒤 또 한 번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알토란 같은 고급 수액으로 재탄생합니다.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소규모 마을이지만 수액 판매로 매년 4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해 잘 키운 자식처럼 뿌듯합니다.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이 됐지만 예년보다 채취 시기가 빨라지다 보니 농민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철 고온의 날씨로 채취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액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역시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채취가 일찍 시작돼 준비 기간도 빠듯합니다. 그걸 가늠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올해는 우리가 일찍 작년보다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겨우내 나무가 품고 있던 수액의 가치를 알기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산을 오르는 주민들. 고로쇠 수액 채취 모습도 시대와 기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나무가 내어주는 수액의 기운이 남녘의 봄을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경북 도내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전년보다 0.3% 늘어난 36만 1000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0.2% 수준이며 공시지가로는 1조 8,157억 원에 해당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60%로 가장 많고 일본과 중국 순이었습니다. 취득 목적은 임야, 농지와 공장용지, 주거용지, 상업, 레저용지 순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019 시즌 재계약 대상자 44명과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시즌 불펜에서 맹활약을 펼친 최충현이 팀내 최대인 200% 인상을 기록해 연봉 9천만 원에 계약했고 야수 중에는 외야수 김원곤이 1억 5,500만 원에 계약해 지난해 대비 82.4%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외야수 박혜민이 3억 6천만 원, 구자욱이 3억 원을 기록해 재계약 대상자 가운데 연봉 1, 2위를 기록했고 투수 심창민과 팀내 최고참 박한희가 각각 2억 8천만 원과 2억 5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시험 최종 합격자를 오늘 오전 10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올해 합격 인원은 대구는 114명, 경북은 377명입니다. 합격자 등록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대구의 교사 연수는 다음 달 8일부터 19일, 경북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주군 벽진면 매수일리 주민 1동 41만 원, 수촌 1위 주민 1동 34만 5천 원, 도명숙 씨, 김옥경 씨 각각 20만 원, 외기 3리 주민 1동 6만 5천 원, 성주군 벽진면 봉계 1리 주민 1동 44만 5천 원, 봉계 3리 주민 1동 32만 5천 원, 봉학 4리 주민 1동 11만 원, 김정화 씨 벽진 새마을 분여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우리 지역은 날이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곳곳에 잠시 눈 날리는 곳 있지만 금세 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날이 건조함이 무척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은 건조경보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메마른 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오늘 오전 한때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공기질도 다소 탁해질 것으로 예상돼 호흡기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추위는 한결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0도, 안동은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많이 올랐고요. 낮에는 대구 9도, 안동은 6도로 평년 수준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우리 지역 오후부터 조금씩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0도, 영천도 0도로 아침 추위가 한결 주춤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모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도, 구미 1도로 모두 영상권으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문경 5도, 구미 7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도, 예천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6도, 예천 5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3도, 낮 기온 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 아침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 목요일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다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